우리는 살면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고 싶은 걸 믿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 있어 경계를 하고 주위에서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상대를 바로 봐야 하는 시점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대화 중에 상대가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당신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 중에 당신에게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말을 알아들어야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태도. 상대가 대화 중에 자신의 얘기를 장황하게 한 뒤에 너 이거 이해 못하면 지능이 딸리는 거야. 너 이거 이해 못하면 네 머리가 나쁜 거야. 너 이거 이해 못하면 너 눈치가 없는 거야. 사회생활 못하는 거야. 이해 능력이 부족한 거야. 맥락 파악을 못하는 거야. 너 이거 이해 못하면 중요한 논점 파악을 못하는 거야. 너 이거 이해 못하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자신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우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특히나 지적인 부분에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려 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자기가 대화 중에 실수를 하거나 뭔가 빠뜨렸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확인해 보려 하지 않고 갑작스레 당신의 탓을 합니다. 아, 그랬어? 아, 내가 그랬으면 네 수준에 맞추려다 그랬나 보네. 내가 너한테 맞춰주려고 그랬나 보다 하는 식으로 원인이 당신의 부족함에 있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말을 당신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를 요구하는 태도, 자신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당신에게 하자와 결함이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하려는 모든 말들이 혹시 주입시키려 하는 말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셋째, 당신이 무언가 물어봤을 때 당신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아예 화제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른 잘못들을 들추어내죠. 당신이 잘못한 다른 잘못들을 들추어내는 행동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당신이 이해 못하고 당신이 모르는 어떤 특별함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하죠. 이 세 가지 패턴을, 행동을,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하려는 말들이 당신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말들이 아닌지, 이런 사람이 하는 말들은 일방적으로 당신에게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세뇌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쯤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대화의 방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살펴야 하는 상대의 특성 세 가지에 대해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의 특성에는 모두 자신이 상대보다 우월하고 상대는 무조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수용해야 하는 존재로 보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상대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대꾸도 하지 않고 다급히 화제 전환을 하고 상대의 잘못들을 들추며 논점을 흐리게 만들고 사실 자신의 일은 대단히 특별하고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특수함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신뢰는 그 시점부터 내려두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또한 믿었던 것을 계속 믿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고 싶어 하는 그 너머의 이면에 대해서도 경계할 줄 알아야 당신의 삶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였습니다.